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성경에 한 번 기록된 지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 안부를 전한 곳입니다. 이곳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부근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튀르키예의 유명한 관광지 온천인 파무칼레 옆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해발 300m 고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는 거룩한 성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버가모 왕국의 유메네스가 최초로 도시로 건설하였습니다. 이곳은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주 17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지만은 계획 도시로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곳은 주 6세기 이후에 지진이 잦기 때문에 주민들은 남쪽에 있는 데니즐리로 이주를 하여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심장병과 소화기와 신경통에 좋은 온천수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까지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양털을 이용하여 옷감을 만들고 카페트를 제조하였고 원예도 발달되었습니다. 남쪽 비잔틴 성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로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원형 극장이 남아 있는데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주 2세기 때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지은 건물입니다. 빌립 순교교회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빌립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오각형 목욕탕 건물입니다. 빌립 교회의 남동쪽 40m 떨어진 언덕 아래에는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2011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프린세스코 앤드리아는 1세기 때의 교회를 발굴하다가 빌립 무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무덤교회라고 부릅니다. 빌립의 시신은 로마로 옮겨졌고 이곳은 빈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빌립 무덤의 왼편에는 순례자들의 샘이라고 하는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빌립 교회로 순례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몸을 씻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은 히에라볼리에 있는 빌립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빌립 순교 교회는 이 언덕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된 후 주 5세기 때 세워진 건물입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안에 빌립의 무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직경 20m의 중앙홀이 있고 그 주위에는 팔각형 모양의 8개의 기도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 1세기 때 로마 목욕탕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성문입니다. 주도로를 걸어갑니다. 성문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프론티누스 문입니다. 아, 여기는 시에라볼리 옆에 있는 파묵칼레입니다. 시에라볼리의 아래쪽에는 파묵칼레라고 부르는 온천이 있습니다. 이 파묵칼레는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파묵칼레란 말은 목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멀리서 보면 목화를 쌓아놓은 것 같은 흰 언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온천수가 석회 속을 녹여 흰 돌이 되어 멀리서 보면 목화를 쌓아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